안녕. 오늘은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. 그죠? 자, 우리가 형용사라는 게 뭐냐 하면 명사의 명사야. 명사의 생김새, 기분, 날씨, 맛 등을 설명하는 말로 우리말로는 뭐뭐인, 뭐뭐한으로 해석하는 게 형용사야. 그래서 생김새, 기분, 성격, 상태, 날씨, 맛 같은 거고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좀 뚫어 놓을 거니까 조금 외워 놓으세요. 그렇죠. 조금 외워놔. 아마 나는 영어를 뚫어 놓을 거고 웬만하면 외워 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. 어려운 것들은 조금 외워 놓으세요. 자, 아래 형용사는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도 한번 다 바꿔 놓을 거니까 조금 외워만 놔. 그렇죠? 사실은 영상이 뭐 딱히 오늘 영상은 뭐 알려줄 게 없어. 그죠? 자,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? 다음에 형용사는 뭐를 한다고? 형용사는 여기서는 명사를 뭐 한다고? 꾸며준다라는 게 주는 것,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사실은 영상은 그렇게 오늘은 할게 없어.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시험 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. 끝.